황당한 일들이 계속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LH 퇴직자들이 왜 LH에 입주했을까? 라는 황당한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LH 사옥에 퇴직자 단체가 입주했다. 이게 전현직의 유착골이다. 머니투데이 매체가 보도했는데 LH 투기 의혹 사건 퇴직자, 퇴직 예정자 상당수가 연루돼 있다라고 보도합니다. LH 경기지역본부 사옥에 퇴직자 모임 단체가 입주를 했다. 별관 3층 LH 군시설 사업부 기밀정보를 다루는 제한구역이라는데 주거복지재단, 그 다음에 사업부 함께 위치했다. 현직 직원과 수시 접촉 가능성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매우 부적절하다. 현직 직원들이 퇴직자들과 유착할 가능성이 큰 여건이라고 판단된다. LH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혹이 없도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외부로 이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에 문제 없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 안 되죠. 외부로 이전하면 안 되죠. 그런데 LH 관계자들은 이렇게 머니투데이에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좀 황당한데, 김영주 의원님. 네. 근데 또 반대로, 아니, LH 퇴직자들 LH 사옥에 뭐 입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LH 경기지역 본부가 원래 LH 본부였어요. 진주로 가기 전에. 분당에 있는데. 근데 원래 그것도 본관에 있던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별관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싸게 받고 있고. 그런데 방금 앵커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결과로 금융위원회나 공정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은, 퇴직 직원들이 현 직원과 연락하려고 그러면 이, 말하자면 신고를 해야 될 정도의 그걸 갖고 있습니다. 주요한 정보에 대해서. 특수성이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뭐, 군시설 사업부라고 하는 기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 네. 땅이 돈인 시대에 땅과 관련된 개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렇다면 금융이라든지 공정거래위와 같은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기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와서 그런 지역 지금 이제 그 주우회, 토우회 이런 그 단체는 사단법인 형태인데 그 현직원들도 2급 이상이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그런 말은 자기 회사를 퇴직한 사람을 위한 복지단체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대화와 같이 기밀을 정보를 수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건 적절하지 않고 또 임대료도 더 싸게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야 될 예. 필요가 있고 또 좀 더 엄격하게 잣대를 댄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처럼 이 현 직원과 전 직원의 문제, 직무 연관성의 문제라든지 기밀 누설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에 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LH가 아니었다면 단순히 그래도 우리 사람이었는데 퇴직자 단체 뭐 편의를 봐줬다라는 문제로 그칠 수 있지만 개발 정보와 투자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LH라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전혀 다르죠. 그리고 서울시도 서울시청 퇴직자 단체가 있지만 서울시청 안에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송파에 있거든요. 전혀 다른 거 있다. 그런 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너무 사실은 LH가 지금 너무 이 정부에 대해서 힘이 강해지고 비대해졌다. 정부 고급 정보를 다룬다 그러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규정이라든지 예. 그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퇴직자들과 현직자들이 어쨌든 한 건물 안에서 굉장히 좀 친밀하게 물리적 거리에 있었다는 건데 이재명 기자, 다른 부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 몇몇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이런 민감한 기관들은 퇴직자와 현직자 어떻게 지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많은 비위들이라는 게 우리가 전관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전직들과 현직들이 유착이 되면서 많은 비위가 발생하죠. 그런 만큼 다른 공간적 분리뿐이 아니라 뭐 그런 전직 사원들의 모임을 다른 공간 두는 것뿐이 아니라 만날 때도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정보들을 교환하는 자리가 된다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사실 만난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지금 LH라는 게 공공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계 신도시의 투기 현황을 봤더니 다 전현직 직원들이 과거 근무했던 곳에서 네트워크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투자를 했던 겁니다.
투기가 된 건데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왜 문제인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 얘기한 것처럼 LH 본사 그러니까 경기 지역 본부 안에 같은 공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정보들을 공유하고 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구조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 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